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예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와의 소통을 넘어 옛것에서 오늘의 가치를 배우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전통 예절과 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찻잔을 드는 모습이 제법 어른스럽습니다. 다도랑 또 한복 입으랑 차 마시는 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해줄 거예요. 어른들은 한자 한자 붓글씨에 마음을 담아봅니다. 획 하나, 점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게 정성을 다합니다. 호흡을 다스려가면서 한자 한자 썼을 때 이 글이 잘 써지는 그런 것에서 어쩌면 명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도와 서해 전통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선비 문화체험관이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예의 바른 몸가짐에서 바른 인품이 자란다는 가르침은 예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 예절 바른 사람을 양성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다해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는 선비들의 옛 정신이 선비 문화체험관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